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의 목포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생물자원관 건립에 맞춰 평화광장에서 갓바위, 사막도를 잇는 도심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들어설 목포 남항의 매립지입니다. 면적은 12만 제곱미터로 국비 47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연구와 전시, 체험시설을 갖추고 60여 명이 근무할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내년 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방 안전에 다짐 작업, 즉 송토 작업을 해가지고 완료가 되면 특히 또 내년 초부터 기본 및 설치 시기를 실시 설계를 끝내고 아마 내년 하반기 말쯤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이에 맞춰 평화광장에서 사막도를 잇는 도심 관광벨트 조성에 나섭니다. 평화광장과 문화시설이 밀집한 갓바위를 연결하는 해상보행로가 완공되면 갓바위와 남항 자원관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관광다리를 건설합니다. 또 노벨상 기념관, 어린이과학관, 요트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사막도까지 연결 산책로도 만들어 새로운 도심 해안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막도에 또 노벨 평화상 기념관, 어린이바다과학관 등과 연계해서 목포의 대표적인 문화교육 연구 클러스터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인천의 국립생물자원관, 경북 상주의 낙동강 생물자원관에 이어 국내 세 번째인 호남권 생물자원관, 2000개의 섬과 전국 절반이 넘는 해안선을 갖춘 전남 지역에 숨은 생물자원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교육공간 또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